아니,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김어준 총수가 쓰라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원래 계획은 다른 출판사하고 정청래의 말하기 특강, 이게 이제 기획돼 있었는데 김 총수가 갑자기 그래요. 이제 국회의원 아니니까 국회의원 얘기를 써도 된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얼개도 잡혀지고 콘텐츠도 이제 생기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이 책을 내가 왜 쓰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했는데 정의로운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복수. 네. 예. 제가 컷오프가 됐잖아요. 저는 지금도 당으로부터 컷오프 됐다는 통보를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어느 누구 연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유가 뭐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제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흔히 언론에서 사람들이 징계를 먹었기 때문에 커드프 생각하는데 그건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면복권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로베이스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래 당원 당규에 공천 규정에 당직 정지를 먹으면 5%의 감점이 있어요. 그 공천심사 점수에.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뭐 부정한 무슨 뭐 징역형을 받았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이제 이유가 되지 않는데 새로운 규정을 만든 거죠. 근데 그 규정은 알 수 없어요. 아, 그렇죠. 아, 그럼 마포 그때 북콘서트 때 가서 네. 제가 정총래가 왜 컷오프가 됐는지 아직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한 사람이 없다. 네. 이 얘기는 제대로 한 거네요, 그럼? 아니, 내 폐부를 찌르는 말이에요. 혼자 울었어. 내가. 그래요? 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는 사람이 있다니. 예, 나도 누구 닮았고 봉도사예요.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결국은 깔때기인데 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서울 지역이 49개 지역구인데요. 지역구 경쟁력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경쟁력 조사한 여론조사 회사 사장이 제가 아는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등수를 가르쳐 줄 수 없대요. 규정상. 근데 저한테 그래요. 아, 형님은 최상위권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야, 그래도 최상위권이면 몇 등이란 얘기야? 49명 중에서. 그랬더니 하나를 더 붙였어요.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한 3등 안에 들었을 것이다.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3등 이내란 얘기입니다. 근데 1등일 수도 있고 2등일 수도 있고 3등일 수도 있고 그래요. 지역구 경쟁력은. 그리고 그 의정활동 평가 지수 있잖아요. 보통 정량평가로서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이렇게 출석률 있잖아요. 그건 제가 1등입니다. 그리고 법안 발의도 제가 170건이에요. 170건 법안은 내고 한 건도 통과 안 된 사람도 있고 뭐 5건 통과된 사람도 있어요. 저는 무려 54건이나 통과됐어요. 정말 많이 됐네요.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발의 건수도 최상위권에다가 통과 건수도 최상위권에다가 또 그런 거 평가하거든요. 각종 상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런 것도 평가하거든요. 제가 거의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의정활동 우수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국회 사무처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건 상금도 400만 원 있어요. 4년 연속 받았죠. 또 원내대표가 주는 상도 4년 연속 받았죠. 그래서 17개인가 18개를 받았어요. 예.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천을 탈락시킬 이유가 없었던 이유가 겁니다. 없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게 공천을 칼자를 쥔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뽑아준 사람들, 뽑아줄 사람들 향해서 이건 너무 무참하게 예. 무자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예. 일이다. 내 개인의 문제를 떠난 거다. 그래서 이런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제대로 국회를 감시하고 정당을 감시하는 것이 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정청래 같은 사람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책을 쓴 보람이다 하겠다. 이렇게 예.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네. 그래서 잘 감시하게끔 감별법을 좀 알려주겠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칼을 휘두른 추호 선생. 아, 추호 선생이 휘두른 거는 분명해? 네, 분명합니다. 아, 추호 칼을 휘두를 것으로 추정되는? 아니, 아니, 아니. 이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공천심사에서는 공천심사위원장이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공천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안 되라고. 통과다 이렇게 얘기했네, 통과라고. 네, 안 돼. 이렇게 다시 돌려보는 게 추호 선생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두 번 했어요. 그 두 번째 할 때는 공천이 안 되는 걸로 숫자를 맞춘 거죠. 그런데 저에게 공천의 칼날을 휘둘렀던 그분은 국회의원 지금 다섯 번째예요. 예. 근데 네 번 했단 말이죠. 비례대표로만. 그럼 16년 한 거예요. 국회는 법을 많이 내야 됩니다. 10년 동안 단 한 건의 법도 내지 않았어요. 16년 동안이요? 16년 동안. 그러니까 추호도 안 내겠다. 여기 맞네. 추호도 안 내겠다. 법안을 입법발의를 추호도 하지 않겠다. 이번에 전략 수정을 했어요. 예. 추호도 한 건만 내자. 그래서 이번에 한 건 한 냈어요. 네, 아, 한 건도 안 냈다고 비판하니까. 네네네. 그게 아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언론에는 잘 보도가 안 됩니다. 그분이 16년 국회의원 할 동안 단 한 건의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거는 다른 걸 아무리 뭐 잘했다 못했다 변명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예. 왜 합니까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정청래 의원이 여기 앉아서 이제 뭐 책 쓴 이유 이해되시죠? 그 저는 정말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책을 보면은 꼭지꼭지 이렇게 나눠져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중간에 팍 찔러놓고 아무 데서나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나눠진 책이 좋아. 그래서 우리 단박의 한국사도 이 주제별로 나눠지게 이렇게 그거 잡으면 그것만 딱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주제가 무척 세분화되어 있어서 뭐 좋은 국회의원 찾는 법, 나쁜 국회의원 감별하는 법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읽었어요? 원래 아니, 나는 초안 읽었어요. 초안. 원래 책 안 읽는 성격이잖아. 예, 초안 있을 때 쫙 봤어요. 한 이틀 동안. 그리고 내가 책 잘 썼다 그랬어요. 책 잘, 정말 잘 썼고 재밌는데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책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안 하지만 그 나름대로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뭐 이제 그 파키스탄인데 그게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다니면서 강연하고 자기 역할 충분히 하고 있어서 배지를 달고 역할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보다도 훨씬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호 선생의 그 난도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정청래는 지금 어디 있을까? 그리고 정청래가 있을 자리에서 최순실 건을 안민석이 잘하고 있고 주진우가 잘하고 있고 조홍천 의원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 손잡고 우리의 화력을 조금 더 배가시켜서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많은 분들이 꿈꾸는 하야와 그게 안 되면 탄핵 발의에도 정말 부딪히면서 나갈 수 있는 의원을 상실한 거예요.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그래서 추호 선생이 그렇게 한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 올바른 국회의원을 제대로 보고 잘못된 국회의원을 제대로 보는 그런 눈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또 반복이 되고 지금 정청래 만났고 기분은 좋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푸른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어요. 푸른 수위가 아니고? 푸른 숲에서 책 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무척 슬픈 현실이에요. 네,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이제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은 지웠어요. 제가 잘하셨어요. 독헌 유세를 네. 하면서 지웠고 솔직히 그분이 좀 안 됐다 측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막 이렇게 센 척하고 문재인 대표한테도 막 말 툭툭 막 이렇게 좀 거칠게 하잖아요. 근데 저를 컷오프 시켜놓고 제가 불출마 저는 한 다음 날 제가 점심때 만났어요. 만났는데 솔직히 제 눈을 못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다고도 얘기하고 예. 그래서 제가 미안한 짓을 왜 하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보면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면 자기가 아무리 당대표가 되든 무슨 뭐 큰 칼을 옆에 차고 있든 간에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본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인생을 살면서 저랑 같이 있었던 한 시간 반이 본인한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오면서
이제 인간적 감정을 지우겠다. 네. 차라리 저한테 거기서 당신은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랐다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그나마 일말에 아 그래도 좀 한 칼이 있네. 예. 근데 제 눈을 못 쳐다봐요. 아. 그러면서 왜 불러냈냐고. 일단 눈이 좀 새하얗게 생기긴 했어요. 나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눈빛이 아니고 유가 나? 예. 그렇지. 왜냐면 어이구 깜짝이야. 밥을 먹자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밥 먹을 기분이겠어요? 혼자 드세요. 그러면 밥 안 먹었어. 그때 포크를 떨끄덕떨끄덕 하면서 계속 혼자 밥 먹더라고. 계속 쳐다봤어 이렇게. 그러니까 밥 먹다가 내 눈을 마주쳐 그러면 탁 비껴 눈을. 아. 갑자기 천장 쳐다보고. 예. 막 반찬이 천장에 붙어있었나 보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서빙하는 예. 그 종업원이 와가지고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커피만 마시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저기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한 잔 더 갖고 와요. 그럼 한 잔 더 갖고 와. 그럼 한 그것도 커피 한 잔 마시고.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밥 먹는 거. 예. 본인도 괴로웠을 거야. 근데 핵심은 있었다. 어? 인간적 감정을 이제 털었다. 아,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아니고 다만 이런 일을 해놓고 내가 잘했다. 그리고 마치 나 때문에 총선을 이겼다. 그러니까 나를 당대표로 추대해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짓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사적 감정만 떠나서.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난리를 쳤죠 또.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개인의 어떤 그런 걸 떠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저한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의원한테는 미안하게 됐습니다. 미안한 짓을 왜 해요? 일단 끝났어요. 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당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딱 뭐라 했잖아요. 이 당의 주인은 납니다. 누가 누구한테 도우라고 해요? 내가 도우라고 한다기 돕고 돕지 말라고 하면 안 도울 사람 같아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당의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요? 제가 썼다고 그분한테. 예, 그거 누가 미리 알려줬냐고.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아, 봉도사인가? 그래서 저는 제가 그분보다 더 당을 오래 그럼요. 했고 네. 더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당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공식적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정청래 의원은 더민주의 오장육부가 아니라 정청래 의원의 오장육부가 더민주당입니다. 감동 들어가셔 가끔씩 보면. 중요한 얘기고요. 또 책 얘기도 이제 좀 하고 그랬는데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광고를 꼭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광고 들었다 치고